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광주 이천 여주 공동거리문 서명식의 사회를 맡은 여주시 대외협력관 이정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GTX를 광주 이천 여주로 이끌어오기 위해 세 도시가 함께 힘을 합치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서명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멀리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신동헌 광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겨운 이웃도시에서 오셨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엄태준 이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 이항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꿨는데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날씨는 결국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따뜻하게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GTX를 건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과 함께 이곳 여주에 모였습니다. 여주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새 도시의 시장이고 보면 자기 도시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곳 시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주가 제일 끝에 있지. 아직 강원도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지. 더 힘들잖아. 그래, 여주에 힘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해 하더라도. 그래서 두 분 시장님들의 배려로 이곳 여주역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함께 논의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분 시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원 시장님께서는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방침으로, 이웃 이천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목표로 시정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이렇게 세 명의 시장이 모여 오늘 GTX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GTX가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도 급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GTX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탄소 중립을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GTX는 광주 이천 여주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새 도시를 잇는 길이자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는 젖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서명식을 마치면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우리 새 도시의 시장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GTS를 통해 과거의 희생을 미래의 보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의문에 반영될 노선이 확정되어 개통되기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오늘 서명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광주 이천 여주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GTX가 개통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두 분의 시장님을 모시고 이곳 여주에서 바로 옆 동네 이천에서 빛고울 광주에서 모두 함께 축하해 그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세 시장은 반드시 GTX가 실현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시장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시장 신동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실력사의 그 소풍을 온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주가 이렇게 그 달라진 모습을 오늘 비로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이양진 그리 시장님은 뭐 우리 경기에 대해서 제일 그 저기 영리하고 지지력을 높이 이렇게 평가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나이는 몇 살입니다만은 늘 배우는 자세로다가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주역 앞전에서 우리 수도권 광역 광역 철도망 구축이죠. GTX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 여러분들과 뵙게 됐는데요. 좀 전에 우리 여주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는 시작하는 뭐 자리입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가 빨리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준공이 돼서 저희가 그 시장직에 물러나야 있는 시점이라도 이런 그 역사적인 이 시점을 기억하면서 그런 그 순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여수살로다가 정말로 한 20년 만에 이렇게 그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또 그런 순간을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여주, 이천, 광주 뭐 이웃 동네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 라인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천 시장입니다. 사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예, 참 예, 난감합니다. 좀 일찍 와서 우리 그 여주시장님 그리고 광주시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바로 옆 동네인데도 우리 여주의 꽃이 더 빨리 피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우리 여주시장님께서 따뜻한 정치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GTX 문제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꼭 해내야만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저 위에서 우리 GTX를 광주 이천 여주로 와야만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힘들다 그럽니다. 왜 힘드냐 그랬더니 거기는 수요가 없답니다. 이천 인구가 얼마고 여주 인구가 얼마냐. 그러니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탈 사람이 없는데 국민의 그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의 부발력은 올해 중부 내륙 철도가 부분 개통됩니다. 충주를 지나서 문경까지 부분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지나서 상주, 성주, 진주, 거제까지 갑니다. GTX가 부발까지 온다는 것은 중부 내륙 철도를 이용하는 그 수많은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또 여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여주에서 원주까지는 단선이죠. 복선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까지 가게 되면, 원주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릉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까지 GTX가 이어진다는 것이 단순히 여주에 사는 여주 시민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말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분들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차를 가져가면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철도를 이용해서 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저 위에서 수요가 없어서 GTX가 광주, 이천, 여주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오늘 처음 여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주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주가 이 GTX의 끝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이 강원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저 거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은 복지의 문제입니다. 저 위에서 인구가 적다고 여기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GTX가 뚫리면 여주에, 이천에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신도시가 GTX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그렇게 짧은 의견으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GTX가 광주를 넘어서 이천을 넘어서 여주에 이르고 강릉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GTX를 반드시 여기까지 끌어와서 광주 시민, 이천 시민, 여주 시민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 이천시장님 뜻깊은 축사 감사합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첫째, GTX-A 노선과 수서 광주선을 직결시켜달라. 둘째, GTX-D 노선에 광주 이천 여주를 포함시켜달라는 건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세부 서명이 다 되셨으면 이제는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다시 한번 세부를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첫째 GTX-A 노선과 수서 광주선을 직결시켜달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부분, 강원권과의 연계 부분도 건의 취지에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명이 다 되셨습니다. 오늘 공동 서명식을 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운영발전의 원동...
마지막으로 우리 GTX를 인천으로 GTX를 여주로 네, 간절히 기원하는 큰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호를 다시 외치겠습니다. GTX를 광주로 GTX를 인천으로 GTX를 여주로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TX를 여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GTX를 광주로 GTX를 인천으로 GTX를 여주로 네, 감사합니다. 찬 응원과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사장님 이쪽으로 GTX를 인천으로 GTX를 여주로 네, 끝에 힘찬 여주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